그랜드 센트럴 터미널은 1913년에 지어진 오래된 건물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아름다운 조각과 아치형의 보자르 양식의 기차역입니다. 2017년 기준 44개의 플랫폼과 67개의 선로를 가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차역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은 뉴욕 그랜드 센트럴에서 핵무기와 전쟁 반대 시위가 진행되고 있네요.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로켓스 아웃 오브 코리아노 뉴에누케스. 나는 피케디 보입니다. 4월 27일 AP 뉴스에서 한미정상의 북한 핵무기 경고 및 억제 계획이 발표하였는데요. 이번 주말 핵무기 및 전쟁 반대 시위라고 합니다. 뉴욕 역사의 중심에서 아리랑을 들은 이 느낌이 새롭습니다. 어벤져스 맨 인 블랙 등 뉴욕 배경 영화에서 등장하는 유명한 랜드마크이지. 터미널 중앙의 금빛으로 빛나는 사면시계는 이 역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그랜드 센트럴은 관광명소이자 미국의 국립사적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하철은 근대 역사의 옛 모습을 유지하고 있어 최신 첨단 이미지와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